과수원이 되게 많네요. 아, 여기는 배추 산지가 돼가지고요. 네. 온통 온 마을이 전부 다 배나무밭입니다. 그 아버지도 배 이거 농장하세요? 예, 많이 하고 있죠. 배 농장 같이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우리 내가 배 농사 짓고 있으니까 네.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그게 아시죠. 야. 드넓은 배밭을 보니 농촌의 일꾼 저 강기태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트랙터 타고요. 전국 여행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배밭도 어떻게 또 생긴나 또 구경도 한번 해보려고. 아, 그래 배설을 하러 온 건 아니고? 배설을 하러 온 건 아니고. 저는 일선 부족 한번 같이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아, 예. 하지만 만만치 않은 현실. 와, 이거 언제 탔다고 이거? 아, 이거 오늘 다 따야지. 이렇게 컸는데 따서 빨리 출하를 해야 돼. 와. 딱 이맘때 배수하기 한창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시니 망설임 없이 저도 두 손 걷어붙였습니다. 턱 떨어지네. 힘을 별로 주지도 않았는데 턱 떨어져요.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또 누굽니까?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농사일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수확한 배 하나도 조심조심. 자,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냥 먹어도 돼요? 먹어. 이건 뭐 봉지에 쌓여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 누가 알까요? 일한 뒤 먹는 이 꿀맛. 뭔 소리가? 기가 막히죠. 아이고 시원하죠. 꿀이야 꿀. 꿀이지? 또 그 맛에 반해가지고 또 저 고향 못 찾아가면 안 돼. 맛있는 배도 얻어먹겠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마무리 작업까지 파이팅! 오, 힘드네요. 그나저나 리어카도 참 오랜만에 끌어보네요. 리어카를 끄니까 예전에 그 리어카 여행했던 게 생각나네요. 리어카로 여행했었어요? 네, 올해 그 네팔 여행 갔을 때 그때 네팔 조카들 6명 만났었는데 그 조카들 여행을 시켜주고 싶어갖고 리어카를 끌었었죠. 근데 진짜 힘들었는데. 제 리어카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해 2월이었죠. 오, 국내 최초로 리어카를 몰고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리어카 여행 화이팅! 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줄. 원래 이런 분이었군요. 고향인 경남 하동부터 전북 완주까지 리어카를 끌고 180km 완주! 완주하고 와서 후원으로 바다를 보지 못한 네팔 친구들에게 바다를 보여줬었죠. 리어카 여행을 추억하다 보니 어느새 배 수확 작업이 마무리 단계! 드디어 끝! 아버지,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 네. 아유. 아니야. 아, 일 있으니까 배를 좀 가지고 가서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아, 소울이 달랐을까 모르겠네. 나중에 배 먹고 싶으면 또 와. 너도 오지. 아버지, 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이렇게 일손을 돕고 돌아가는 길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요. 배도 나고, 진짜 꿀맛 같은 배도 먹고. 우리 아버지의 인심도 얻어먹고 일석이조 오늘 정말 좋은 추억도 만들고 보람도 있었거든요. 이런 보람이 바로 트랙터 여행의 맛이라는 거죠. 어느덧 니엇니엇 하루해가 저물고 여행길의 모든 길가가 저에게 놓칠 수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네요. 오늘도 거침없이 야생에서 묵는 하룻밤입니다. 따스한 햇살에 눈뜬 아침. 집이 아닌 야생에서 맞이하는 이 아침이 이제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익숙해. 저런 모습도 익숙해요 이제 저에게. 밤새 땅바닥에서 자도 가뿐한 게 역시 이 생활이 제 체질에 맞는 거 맞죠? 제 청춘이에 어이구! 으라차차! 가볍게 시작하는 또 하루! 오늘은 은은하게 펼쳐진 나조수가 반겨주네요. 아, 그래서 이런 데 안 와보면 못 와본다니까. 어떻게 이런 데 와봐요. 와, 진짜.
외로운 그